네, 이 영화 세계 만드는 유승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마지막 영화 길의 무게에 같이 함께 했던 우리 손선이 할머니 인사. 인사 한번 해줘요. 알았어. 강천영님은 왜? 아, 강천영님은요 돌아가셨어요. 그 영화를 찍었던 게 2010년이었고요. 한 3년 전에 돌아가신. 아팠어. 예, 저 때도 이미 이렇게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좀 아프셨는데 그래도 드셨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지병에 저항하다가 가신 거죠. 그래서 저는 아쉽지 않아요. 이미 갈 거 알고서 그냥 재밌게 즐기다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할머니 자기 소개. 나 자기 소개 한번 해달래요. 자기 소개. 소개. 할머니 소개. 안녕하세요. 네. 잘 나와? 잘 나와죠. 네. 이제 여기요 박수 한 번 쳐주세요. 네. 열심히 따라다니려고 혼났어요. 진짜 따라다니려고 혼났어요. 못 따라와요. 지금도 못 따라와요. 지금 나이는 많아도요. 2학년 8반이에요. 1학년 2반. 네. 그래서 진짜 한 7년 됐나? 7년 됐어요. 이 영화 좀 하는 거. 그래서 이제 전화를요. 제가 먼저 해요. 잔잔하네요. 잠잔이라고 하네요. 잠잔이라고. 괜찮죠? 그래서 맨날 전화해요, 제가. 늙었지만 내가 너 뭐하니? 뭐하니? 그래요. 그래서 뭐 잠잔대요. 그만 부지런해야지. 부지런해야 빨리 성공을 하잖아요. 그쵸? 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. 진짜. 그래. 맞아,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해야죠. 근데 세대 좀 키우고. 네? 세대 좀 키우고. 세대 따라다니지. 근데 나 따라다니려면 힘들어요. 요 골목에 저 골목에 다 간다. 돌아요. 행고인에 있어요. 종로 사가에서요. 거기가 다 이제 제가 박스 짓는 사람 많잖아요. 많으면 이제 길에서요. 저게 딱 봐요. 내가 두 사람이 박스 줬으면요. 내가 봐요. 어떻게 하나. 그래서 잘못하면 불러요. 진짜요? 그래서 이리와. 왜요? 그래. 네가 여기 저지른 거 치워. 치워. 안 가져가면 혼나요. 내가. 그래서 알았습니다. 가요. 그거 가져가는 걸 봐야 돼요. 제가. 왜? 여기서 36년, 38년 됐어요. 여기 산대요, 수원에서. 그러다가 사는, 동네 사람들이요. 참, 할머님, 뭐가 좋아요? 뭐가 좋냐고? 그렇게 궁금해? 아. 이렇게 살아. 아침마다 물어봐요. 저한테. 자고 나면. 그래서, 뭐가 궁금하냐? 왜 그래요? 그래서, 나는 물어보면요.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아.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아요. 그래서, 날마다 나가도요. 할머니 오늘 뭐 했어? 이것뿐만 몰라?
그래서 맨날 싱글벙글 웃으니까요.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아요. 진짜. 어때요? 걱정 있으세요?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. 진짜 나 열심히 살아요. 1년 12달. 1년 12달인데 맨날요. 놀러 다녀요. 관광으로. 저 회장님이 데리고 다녀요. 회장님. 맞나요? 산악회장님. 여기 산악회 회원이신데 저도 한번 따라갔었는데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노인네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. 제가. 네. 박수를 이빨 해가지고 가면 그 골목에서요. 노인네들 앉아있어요. 네. 내가 열심히 하고 산다고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배고프지? 그래요, 노인네들이. 예. 밥하고 저기하고 해서 갖고 나와요.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? 예, 뺏어 먹는다. 집에 가서 먹어라. 예, 알았어요. 사람이 많으니까. 그는 노인네도 돌아가셨어요. 다 돌아가셨어요. 그 동네에서.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요. 뭐라 그러냐면, 예, 너는 더 살아.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어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가야 된다. 그러셔요. 근데 지금도요, 그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요, 또 친구가 돼 있어요. 그런 타입인가 봐요. 진짜. 그러면 또 그 집에 가면요, 할머니 빨리 와. 그러면 올라가요. 집이 두 채요. 그 양반도.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도 좋아해요. 그래서 그 집에 가면요, 뭘 주냐면 밥 주지, 커피 주지, 뭐 떡 주지, 과일 주지. 가만히 있어도 다 줘요. 다 먹고 와요. 주는 대로. 그래서 거절 때는 전신 3시, 2시에 들어가면, 그 집에서 들어가면요, 놀다가 가요. 내가 둘은 자고 싶으면 자고, 그러고 좀 자다가, 아, 나갈래? 왜? 갔다 가지. 그런 분이 계세요, 또. 진짜. 그래서, 뭐라 그러냐면, 전부 다 나를 기다려요. 죽었나 살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. 동네에서요. 그래서 친척들은 많아도요, 나를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.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요? 예? 어머님 걱정 안 하니까. 할머니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 같아요. 예쁘긴요. 안 예뻐요. 참 어리실 때는 지금이나 참 남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요. 지금도요. 왜? 경험 없는 짓은 안 하거든요. 저는요. 그래서 안 보이면요, 올라갔나 막 찾으러 다녀요. 이 집이고 저 집이고. 근데요, 참 박스를 하다 보니까요, 이 집 저 집 천지로 돌아다니길래 두뇌가요
장애예요. 장애인데 집은 조금 해요. 그 집도 참 어렵게 살아요. 근데 그 마누라가 장애라도요, 완전 힘드는 일을 안 해봤어요. 진짜요. 힘드는 일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나 밥 주는 엄마가요, 뭐란 줄 아네? 팔자가 제일 좋대요. 그래서 영감 할머니가 장애예요. 장애라고. 아, 뭐라 할까?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더 듣고 싶어요? 아니야, 지금 많이 했어. 아, 다음 기회. 여기서 끝날게요. 박수. 열심히 봐주세요.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할머니 영화를 이때 2013년에 찍었는데 이제 7년이 지났죠. 그래서 다시 그 7년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내년쯤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영화를 만들 기획으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